과거 현재는 다 제외하고 네. 앞으로의 미래 네. 미래에만 중점으로 점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남자 1960년 12월 18일 생. 제가 볼 땐 나랏밥을 먹으셔야 되고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, 이분이. 나쁘지는 않고요. 뭐 이제 63세면 경자생 쥐띠거든요. 쥐띠라도 뭐 저는 조금 기운이 복돋아 지는 걸로 보여요. 저는 이분은. 그래서 앞으로 좀 괜찮아진다? 저는 괜찮아지는 걸로 보여요. 그리고 올해는 조금 내가 이렇게 사람도 물갈이가 되는 거고요.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양반은 조금 괜찮다.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조금 생기고 그러니까 시비와 구설도 막 이렇게 있거든요, 이 양반이. 그러니까 구설은 그냥 이 사람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. 이름이 있다 보고. 그리고 근데 나랏밥 먹는 거 맞아요? 맞아요. 맞다고 해줘야지. 맞아요. 왜냐하면 나랏밥 먹자니 해도 조금 이렇게 얼굴을 대미는 사주란 말이지. 사람한테 얼굴을 좀 내미는 사주기 때문에 약간 화려한 것도 있고 사람하고 내가 이게 조금 소통이 잘 돼야 돼요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사람도 좀 많아야 되고 올해는 좀 사람이 물갈이 되는 느낌이고요. 내년 기운에는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생긴다.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도모할 때는 움직임도 크다. 그래서 나가는 삼재라도 이분은 나쁘지 않아요. 그 대신에 이제 구설은 많이 든다. 질타도 많이 받는다. 하지만 자기 소신을 꺾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도 왜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면도 있어요. 뭐 해도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좀 오래 뭐 시끄럽고 관제도 막 있고 이런단 말이죠. 그것도 왜 그냥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하게 막 이게 할 것 같으면서도 유리하게 좀 가는 걸로 이끌어져 보이고 지금은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약간 조금 엎드려 있는 느낌은 들어요. 지금 현재는. 조금 자중하는 느낌?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내년에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, 저는. 이런 일은 반드시 생길 것 같다. 조금 그러니까 내년에도 왜 구설이나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관청에 들어갈 일도 조금 생길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좋아도 나쁜 것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설 이렇게 뭐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되나 조금 이렇게 드락거리는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재팔란은 있어요. 그리고 내년 해운년에서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요. 그래도 좀 그걸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빠 보이진 않아요. 뭐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제가 맞췄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우리 피디 아니요,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우리 피디님이 그냥 어우 이러면 내가 점을 못 본 거지. 근데 아, 이게 왜냐면 삼재 입장에서는 자꾸 막 힌트를 주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구독자님들 이름도 모르고 경자생이 한두 명이고 섣달 생이들이 한두 명이냐고요. 이제 느끼는 대로 얘기는 해요. 근데 이분은 이제 관제 시비수 뭐 이런 거는 계속 따라드는 분이고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. 내년 해운년에서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가서 그리고 나한테 협력자가 좀 도모된다. 현재 이분의 이 고민 뭐 그런 거 있을까요?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? 지금은 약간 느낌 뭐냐면 좀 지친다. 지치는 좀 느낌도 있고요. 올해 그리고 내가 사람이 좀 물갈이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. 사람한테 좀 많이 시달리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것도 있고 타이든 자이든 근데 내가 한 것도 있어. 내가 한 게 없지는 않아. 있기는 하지만 근데 뻔뻔스럽다는 건 뭐야? 그러니까 조금 하더라도 조금 왜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. 근데 정신 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러지 않나? 알게 모르게.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본다 그러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. 그렇지만 시비수나 관제나 이런 거는 계속 끼고 들어오세요. 누군데요? 이분요? 네. 대통령이에요. 아, 이분이 경자생이었어? 예. 근데 뭐 그렇게 뭐 하더라도 내년 수전이라도 나쁘지는 않아. 왜 탄핵될까봐? 난 이분 탄핵 안 돼. 죽었다 깨어나도. 국민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니까. 근데 이분 자체만 보면 운이 나쁘지 않다는 거. 네, 이분 자체로 보면 운이 나쁘지 않아요. 마무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